장두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만물상에서 장진호의 카투사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세 청년 박진호가 1950년 8월 징집 때 훈련받으러 간 곳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었다. 그를 포함한 300여 명이 카투사 1기생이다. 이들은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에 주둔하던 미 제7사단의 배속이 돼또 3주간 훈련을 받았다. 박진호는 이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미군 장병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이후 여러 전장을 거친 후 같은 해 11월 장진호 전투에 투입이 되었다가 거기서 또 전사를 했다. 장진호 전투는 참으로 참혹했다. 중공군 12만 명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 그 3만 명의 유엔군을 포위하는 그 작전을 벌였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위는 또 다른 또 적이었다. 아군 사망자 중 동사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그 폴리처 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책을 내면서 제목을 가장 추운 겨울로 정했다. 장진호 전투 초기엔 미군이 중공군의 작전에 밀려서 고전했지만 전세를 만회해 포위막을 뚫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절망했지만 장병들의 그 불굴의 투혼이 그 세계 전세에 남을 기적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3만 명 이상이 또 사망을 했고, 미군도 3천여 명이 전사를 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카투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이철훈 카투사 연합회 부회장은 6.25 당시 카투사가 1만 명 이상 전사했는데 상당수가 장진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카투사는 6.25 당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미군들에게는 귀중한 전제였다. 전투에 유리한 그 지형 지물을 또 찾아내고 피난민에 섞여 있는 북한군을 가려냈다. 박격포, 기관총, 그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투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다. 카투사는 흑남, 철수 작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카투사로 장진호 전투에 이어 흑남 철수에 참가했던 류영봉 씨는 카투사들이 10군단장 아몬드 소장에게 피난민 후송을 요청해서 그배 안에 그 탱크, 그 대포 등을 모두 내려놓고 10만 명의 그 피난민을 배에 태울 수 있었다고 해고했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후에 때문에 조성된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는 전사한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미군 3만 6,634명과 함께 새겨져 있다. 1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어제 그저께죠? 예, 이틀 전입니다. 장진호 전투 7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장진호에서 전사한 카투사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아랑 공군 병장이 국기에 대한 맹세면을 낭독했다. 고 김석주 일병의 애증 손녀인 김혜수 육군 중위는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현직 대통령도 처음 참석한 이 행사를 계기로 카투사의 활약이 좀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이 이야기는 이하원 그 논설위원이 그쓴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